금양의 박순혁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 예. 감사합니다. 그 선대인 소장님이 이제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보다 이제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수동태니까 이제 복이 들어오길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렇죠. 내가 새해 복을 많이 지으면 그게 이제 이렇게 돌아와갖고 나한테 돌아오니까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가 되게 좀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아, 능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예. 새해 복을 좀 다들 좀 많이 지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포함해갖고 열심히 짓도록 구독자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예. 이사님 말씀처럼 새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많이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새해 복을 가져다 줄 다양한 예. 투자 아이디어 한번 예, 예, 이사님과 예.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2차 전지 업체들 주가가 약간 좀 부진하죠. 예, 작년 12월부터 좀 조정이 시작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뭐 약간 단순한 기간 조정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 뭐 여러 가지 그런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유가 또 발생을 하잖아요. 예. 증권가에서 해석하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IRA 시행령 연기 예.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모멘텀이 뒤로 밀렸다. 그 부분이 있었고 4분기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 예. 그런 것들을 좀 들으면서 약간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약간 투자자들은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이거 예.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좀 팔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IRA 시행령 연기된 거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그거 시행령 연기된 거는 사실은 이제 시행령 규정 자체가 처음에 되게 좀 까다로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IRA 법안 얘기 나왔을 때 한국이 이제 2차 전지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되게 좀 논쟁이 많았다가, 나중에는, 아, 결국 한국을 위한, 한국 2차 전지 쪽을 이제 위한 법안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 결론이 난 건데, 지금 이제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거는, 일단 이제 시행 연기된 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내용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연기된 거 어떤 거냐면, 일단은 주고, 그 다음에 그 관련돼서 이제 세부적으로 좀 복잡한 규정, 우리 이제 2차 전지 업계에서 좀 충족시키기 어려운 규정들은 좀, 말미를 두고, 그 사이에 이제 그 디테일한 사항들을 좀 조정을 해갖고, 한국 2차 전지 업계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IRA 보조금을 받는 대상이 포드하고 GM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고 싶겠죠. 이제 주는 쪽으로 지금 이제 얘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연기된 그런 거니까 이거를 갖고 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여튼 2차 전지 좀 안 되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소망이 남긴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시 얘기하는 게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4분기에 이제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좀 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일단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고, 보면은 매출액은 예상을 비트를 했고, 예. 작년 4분기에 비해서는 뭐 월등하게 크게 성장한 수치였고, 이제 3, 4분기 대비해서도 11%인가 19%인가 하여튼 이제 더 성장한 매출을 발생한 거니까, 좋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예상 매출 자체를 이제, 예상치를 비트한다든지, 3분기 대비해서 이제 크게 성장한다든지 하는 실적을 발표한 회사가 지금 아예 없어요.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뭐 개판이었잖아요. 다 예상치 하였죠. 예, 예,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갖고는 되게 이제 4분기 실적이 나빴다를 이제 크게 부각이 안 되는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그 4분기 실적이 좀 예상보다 영업이익 쪽에 좀 덜 나온 건데 그 부분은 이제 보면은 일회성 비용들이 이제 많이 감안돼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일회성 비용을 감안하고 보면은 처음에 예상했었던 거하고 큰 차가 없는 정도의 수준이고 그래서 디테일을 보면은 실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12월 달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주가가, 2차 전지 주가가 떨어졌는데, 떨어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테슬라가 주가가 저렇게 떨어진 걸 보니까, 아, 이게 전기차가 잘 안 팔리겠구나. 한국이 2차 전지 산업도 타격이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한 틀 안에서 보니까, 그거를 이제, 고정관념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그게 나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갖고 있으면, 안 좋아 보이는 거고, 내가 갖고 있으면 좋아 보이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보유편향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이제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지금 여의도에서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아주 안 좋았는데, 네네. 오히려 이제 좋게들 얘기하잖아요. 실적이 이렇게 나쁜 걸 보니까 이게 바닥이 멀지 않았다. 좀 있으면은 안 좋아지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여의도 기관들이 삼성전자는 많이 갖고 있는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안 갖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공매도도 열심히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굳이 곧대로 들으시면 안 되고, 디테일을 항상 꼼꼼하게 좀 따져보는 좀 습관을 좀 이제 기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그거, 팩트는 제가 말씀드렸고, 네. 그 다음에 올해 이 2차 전지 어떻게 봐야 될까? 계속 갖고 와야 될까? 팔아야 될까? 요거는 이제 요걸 한번 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이제 장표. 기대와 주가의 상관관계. 그래서 이제 주가라는 거는 결국 기대와 실제와의 괴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라고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실제, 기대가 실제치보다 너무 과하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될 테고, 이제 주가 하락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닝, 그, 쇼크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기대치에 비해서 실제가 더 좋게 나오면, 그거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형상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이제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 많이 퍼져 있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라고 하는 게 아까 12월 달에 그 테슬라 주가 빠지면서 나왔던 게 전기차 시장이 매출이 감소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그런 예상들을 지금 사실은 시장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에 반해 갖고 실제로 이제 차를 만드는 이제 현대차 경영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현대차에 있는 이제 싱크탱크예요. 거기서 23년 전기차 성장률을 몇 프로 예상했냐면 100%를 예상했어요. 아, 100%요? 100%요. 두 배. 예.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맞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예상이 맞으면은 뭐 주가가 지지부진하든지 좀 떨어지는 형태가 될 거고, 현대차 경영연구원에서 얘기한 수치가 맞으면 그러면은 주가가 크게 올라가겠죠. 예. 뭐 그거에 대한 이제 판단에 대한 얘기가 될 텐데 차차 이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어느 쪽이 맞는지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여의도에서는 지금 한국의 이제 2차전지 산업이나 그다음에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너무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고, 그거는 제가 봐서는 테슬라 때문인 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약간 센티 투자 심리 관점에서 좀 연동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쉽게 생각하면 뭐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테슬라 차가 안 팔리면. 그러면 아, 테슬라가 차가 좀 구려서 그렇구나 라고 이제 심플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테슬라는 위대한 기업이고 우수한 기업이고 우리가 또 많이 갖고 있고 우리가 열심히 마케팅을 하고 세일즈를 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많이 팔았던 주식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나쁜 회사라는 거는 인정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시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테슬라에 지금 개인 주주들이 물려 있는 게 20조라는 거 아닙니까? 와, 엄청나게 산다. 엄청난 진짜. 겁니다. 와, 엄청난 20조요. 겁니다. 예, 20조 원이면 옛날에 이제 그 디스커버 그 2003년 뭐 요 무렵에 이제 미래에셋 그 적립식 펀드 붐이 불 때 2003년에서 2008년까지 그때 이제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펀드가 총 몇 조를 이제 그 모았냐면 10조 원을 모았다는 거거든요. 와, 그거의 두 배니까요.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예. 우리나라 종목도 아니고. 우리나라 종목도 해외 종목을. 해외 종목을. 대표적으로 이제 미래에셋 증권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고, 이제 3% 같은 이제 그 유력 채널에서 많이 이제 서포트를 해줬고, 그 다음에 뭐 그 이외에 다른 뭐 여타 증권사들도 테슬라는 아주 좋게 다들 이제 항상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말을 뒤집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뒤집게 되면 그동안 이제 20조 원 그 이제 3%라든지 미래에셋이라든지 대형 증권사라든지 하는 그분들의 말을 믿고 사서 지금 반토막 이상 나 있는 이제 개인들이, 개미들이, 그 말을 뒤집는 거를 이제 쉽게 용인하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대전제로 테슬라는 여전히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훌륭한 회사고 위대한 기업이다라는 거를 이제 대전제를 갖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이제 전기차가 올해 안 좋을 거다. 택도 없는 얘기 하는 거죠. 현대차 연구에서 100% 성장한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맞을 거예요. 거의 이제 이 100%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7, 80% 정도 성장하는 형태는 확실한 걸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이제 뭐 그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앞에 질문과 좀 연장선이긴 해요. 지금 현재 2차 전지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을 총 망라를 해서 현주소가 어떤지 제대로 좀 짚어가기 위해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테슬라 말씀해 주셨다시피 경기 침체로 지금 테슬라를 비롯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인하를 단행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모델 3, 모델 Y 같은 경우에 가격을 정말 빠르게 낮추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차피 이제 그 자동차랑 배터리랑 보면은 배터리는 사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모듈 부품이 아니야. 그런 관계에서 봤을 때 이 완성차 업체에서 자동차 가격을 내면 배터리 가격까지 고스란히 이 단가 인하 압력이 작용을 해서 뭐 약간 좀 수익성이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는 약간 좀 전기차가 2차 전지보다 좋을 것이다. 그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거니까 그 밑에 얘기들이 이제 다 틀려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아. 예.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확고한 이제 경쟁력이 있는 아주 위대하고 우수한 기업이다라는 그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파급돼갖고 이제 계속 잘못된 결론까지 이제 연결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 배터리는 이 심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옛날에 이제 전기차 전 내연기관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엔진이잖아요. 그렇죠. 엔진을 외주 주는 자동차 회사는 없습니다. 예. 그 벤츠 이제 그 박물관이 있는데 독일에 벤츠 박물관에 딱 들어가시면 딱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냐면 자기들의 엔진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그 처음 개발했었던 그 엔진부터 해갖고 이제 계속 그 엔진이 발전해왔던 거를 자랑스럽게 전시를 해놨거든요. 독일차 이제 독삼사라고 얘기하는 이제 벤츠, 뭐 아우디, BMW 여기가 이 그렇게 고가로 차를 팔 수 있는 게 결국은 그 엔진 기술력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노스볼트 이제 폭스바겐이 노스볼트하고 같이 조인해 갖고 이제 배터리를 내재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 테슬라도 당연히 배터리를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어제 아마 네바다에서 이제 100기가와트시 배터리 공장하고 그다음에 세미트럭 이제 공장 건설한다는 거를 이제 또 발표를 했는데, 그럼 그 발표는 거의 사기에 가깝고요. 예. 지금 수율도 50% 못 맞춰서 해내고 있는데 무슨 100기가와트시 배터리 공장을 만듭니까? 주가 부양하기 위한 이제 일론 머스크의 흔한 사기에 사기성 발언의 이제 또 하나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1년 전만 해도 이제 완성차 회사들이 당연히 배터리를 만들지 않겠냐? 그 왜 저기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진 핵심이고 당연히 그 엔진의 자리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건데, 배터리를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한테 이제 받아서 쓰겠냐, 독자적으로 만들겠지라는 얘기가 사실 여도에 많이 있었고,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이제 화학 산업,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한 1년 정도 지나서 지금 보면 내재화를 하려고 시도했었던 자동차 회사들의 그 배터리 내재화 계획이 지금 다 물거품이 되고 무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브리티시 볼트가 이제 파산한 사례가 있었고. 아, 맞아요. 영국이. 예, 맞아요. 예, 네, 네. 저희는 1년 전부터 저 미친 새끼들이 저러다가 곧 파산하지. 네. 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렵거든요. 그리고 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어려운 게 배터리 사업이거든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수율을 잡는 거니까. 수율을 뭐 한 80%, 90% 이렇게 잡아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LG 엔솔이 이제 처음에 폴란드 공장 짓고 그 수율 정상화하는 데까지 총 4년이 걸렸고, SK 온도 나름 이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뭐 그 이제 규모가 큰 배터리 회사인데 지금 이제 헝가리 수율 잡는 게 지금 1년이 넘어가서 아직도 흑자를 못 내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어려운 건데, 현재 이제 이런 관련해서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배터리 업체들도 어려운 게 수율 잡는 건데, 신생 자동차 회사들이 신생 그 배터리 회사를 만들어갖고, 그 라인을 만들어갖고 수율을 잡는다는 거는 업무 성과입니다. 택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좀 드러나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헤게모니 싸움인데, 주도권 싸움인데, 이게, 지금은 주도권이 확실히 배터리 회사 쪽으로, 특히 한국의 배터리 회사 쪽으로 이제 넘어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테슬라 얘기를 조금 좀 이제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요거 한번 보시면, 그 오컴의 면도난이라고, 오컴스 레이저라고 이제 이게 논리학 쪽에 이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떤 사실 또는 현상에 대한 설명들 가운데 논리적으로 가장 단순한 것이 진실 가능성이 높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F equal MA 단순하잖아요. E equal MC 제곱 단순하잖아요. 그게 진리라는 거죠. 예, 구닥다리에 막 붙어갖고 수식이 길어지면 그거는 제대로 현상을 잘 설명하는 이제 근본 원리가 아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고, 이게 이제 건전한 추론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단순성의 원칙 또는 논리 절약의 원칙이라고 지칭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호떡집에 옆집 호떡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옆집에 장사 안 되는 호떡집 아저씨가, 아, 저집 호떡이 저 장사가 잘 되는 게 저 이유가 뭔지, 저집 옆집 아저씨가 저 얼굴이 잘생기고, 뭐 그런 이제 저 호떡 안에 뭐 마약을 넣는 이런 상상을 하는데 그런 네. 거는 다 틀린 거고 아. 그 옆집 호떡이 맛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예 그런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컴의 면도날 적용 사례를 제가 이제 네이버 있는 거 갖고 왔습니다 네이버 있는 거 사례 1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 그럼 가는 타이어에 못이 박혔기 때문이다 나는 누군가 주차장에 들어와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달아났다. 정답은 가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렇죠. 예, 네. 쉬운 거니까. 어떤 학생이, 사례 2가 어떤 학생이 경제학 과목에서 F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그 설명은 그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정답이고. 수업 태도가 불량한 이 학생에게 교수가 일부러 낮은 점수를 주었다. 이거는 오답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뜻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정답은 테슬라 차가 잘 안 팔리는 없다. 이게 이제 정답인 거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제 테슬라가 치킨 게임을 벌리고 있다. 이거는 이제 설명이 어떻게 되냐면 테슬라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전기차인데 경쟁 업체를 일단 다 망하게 한 다음에 다시 가격을 올려갖고 전기차 시장을 독식하려는 일론 머스크의 원대한 계획이다. 아. 이렇게 이게. 아, 이게 쫙 다. 설명이 길어지거든요. 딱 들어오네요. 다 나오네요. 예, 뭔가 느낌이. 예. 그 얘기거든요. 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가 치킨 게임을 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아. 이런 이 얘기의 연장선상에서 방금 말씀하신 이제 아, 테슬라가 이제 그러면 자기들이 가격을 낮췄으니까 배터리 회사들한테 가격을 낮춰달라고 얘기할 거고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인하할 거다라는 식으로까지 이제 논리가 전개되는 거거든요. 그 논리 자체가 심각한 비약이고 예. 이렇게 얘기하려면 그러니까 오컴의 면도날 법칙이 반드시 다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개의 경우에 뭐 95%, 99%는 이제 오컴의 면도날 이제 법칙이 다 성립된다고 보시면 되고 일상생활에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반대되는 정확한 근거나 자료나 이제 증명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여전히 세계 최고의 전기차라는 증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가격을 떨어뜨리면 경쟁 업체가 일단 다 망한다는 증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 망한 다음에 다시 가격을 올리면 전기차 시장을 독식할 수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증명한 거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없잖아요. 증명 없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 자동차가 안 팔린다라고 해서 예. 이게 배터리랑 그 다음에 완성차랑 갑을 관계가 바뀌기 위해서는 뭔가 완성차 업체들이 이 배터리 헤게모니를 쥐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가 사실 전제가 안 맞는 거예요. 예, 예. 기본적으로. 예,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최소 40%, 50%는 돼야지 이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죠. 아. 예. 근데 이제 지금 이걸 한번 보시면, 요거 이제 저번 방송에서 제가 했었던 겁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네. 예, 12월 달에 저희가 11월 21일 날 저희가 녹화를 했고 24일 날 방송됐거든요. 예. 오기 전에 확인하고 왔죠. 무슨 거 써본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이오닉 6가 테슬라를 넘어서고 있다는 이제 그걸 제가 말씀드렸고,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모델 Y, 모델 3가 기타 이제 독일 차나 이런 거에 비해 갖고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모델 3가 2016년에 나온 모델이고 모델 Y가 2020년에 나온 거거든요. 그 사이에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열심히 기술 개발해서 그 기술 격차를 좁혔다 하는 거를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펀더멘탈이 이때만 해도 제가 기억에 한 180몇 불 정도 할 때였을 겁니다. 그래서 예, 많이 떨어지고 있을 때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한국의 증권사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3프로나 이런 3프로TV나 이런 쪽에서 이제 테슬라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냥 단순하게 노이즈, 이제 뭐 그 저기 트위터를 인수한다든지 이제 머스크의 각종 기행 때문에 빠지는 거니까 이렇게 펀더멘탈하고 무관하게 떨어질 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주로 하고 있었을 때였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그때 이게 펀더멘탈상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좀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심각하게 이 펀더멘탈에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 갖고 좀 이제 명확하게 좀 이 저기 심도 있게 좀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될 시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그게 12월 초쯤에 이제 193불인가 4불을 고점으로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폭락해서 103불까지 떨어진 거예요. 불과 한 달 만에. 네. 예, 예. 한 달, 1월 한 초에. 제 최근에 이제 좀 올라갔고 뭐 한 140불 조금 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때 제 얘기 듣고 파셨으면은 이제 뭐 한 절반 정도 가격을 이제 손해보는 거를 좀 피하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좀 그 유심히 좀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양하게, 그러니까 테슬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예, 제가 그분들한테 좀 충고드리고 싶은 게, 어떤 말씀 하시냐면은, 야, 니 테슬라는 한번 타보고, 테슬라 까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테슬라 제가 타봤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그분들한테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려고 하시면 테슬라야 당연히 타시겠지만 테슬라 이외에 다른 전기차도 많이 타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예, 아이오닉 6도 타보시고 아이오닉 5도 타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기 폭스바겐 ID4 같은 다양한 전기차를 한번 타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 확실히 테슬라가 이런 이제 아이오닉이나 뭐 그 다음에 ID4에 비해 갖고 경쟁력 우위가 확실하게 있는지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의 귀중한 재산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더 심각하게 좀 생각하고 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문제가 이런 거 뭐 그런 이제 대형 프로나 증권사나 그다음에 테슬라 주식을 갖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테슬라의 기술력에 대해서만 공부를 해요. 우물한 개구리예요, 그건. 예,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라고 얘기하려면 경쟁 상대하고 같이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GM이 지금 로보택시가 샌프란시스코에 돌아다니고 있다 하는 거를 지금 모르시잖아요. 아이오닉 6, 이 현대차의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발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지금 이제 테슬라 갖고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비교를 해서 더 낫고 나쁘고가 있는 건데, 그냥 테슬라만 줄기창창, 주구장창 보고 테슬라가 최고다, 테슬라 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심각한 사고의 좀 방식 자체에 오류가 있는 거죠. 이제 귀중한 재산입니다. 소중한 재산이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이제 유념하시고 좀 더 깊이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딱 보더라도 지금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이제 독일 차들 같은 경우에 독일에서 나온 이제 좀 급조돼서 나온 전기차 같은 경우에 1회 충전 거리가 이제 350km 뭐 이렇게 300km 뭐 300km대 후반 400을 잘 못 넘었어요. 그 당시에 모델 3, 모델 Y는 거의 이제 뭐 480, 500km 뭐 이렇게까지 갔었으니까 격차가 확실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오닉 6만 해도 지금 530km 이래 충전 나오거든요. 모델 3, 모델 Y보다 실제로 더 멀리 갑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격차가 좁혀져 있다는 거니까 그 기술력이 좁혀져 있는 동안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이제 신차 개발은 안 하고 애나 싸질러 다니고 쓸데없이 뭐 땅이나 땅뿌리나 파삭고 그 뉴럴링크 해갖고 사람 머리에 이제 칩 심는 거나 연구하고 그 다음에 트위터 결정적으로 그런 쪽으로 이게 에너지가 자꾸 분산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지금 다 쫓아온 거 아닙니까? 이제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는 그런 이제 잡다한 여러 가지 일을 할 게 아니고 전기차 개발에 더 올인을 해갖고 원래 있었던 이제 많이 있었던 격차를 계속 유지하고 더 버리는 거에 좀 집중했었어야 되는데 놀고 있는 사이에 다 쫓아온 거죠. 이제 그게 결정적으로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제 테슬라 12월 중국 판매를 보시면 마이너스 40.6%예요. 충격적이네요. 충격적이죠. 예. 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올랐는데. 예. 거의 뭐 100%씩 성장하는 애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2021년 12월 달에 7만 대를 팔았는데 22년 12월 달에는 4만 2천 대밖에 못 팔았습니다. 예. 그에 비해 갖고 이제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비아디가 2021년 12월 달에 9만 2천 대를 팔았는데 22만 3천 대를 팔았습니다. 또 얘기하면은 이제 테슬라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BYD의 그 PHEV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데 맞아요. PHEV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로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절반을 제거하고 순수 전기차만 갖고 보더라도 BYD가 11만 대를 팔 동안에 테슬라는 4만 2천 대밖에 못 팔았다는 얘기니까요. 그 밑에 3등이 이제 길이 자동차인데 길이 자동차 전기차가 21년도에는 16,000 대를 팔았거든요. 근데 39,000 대를 팔았어요. 12월 달에 한 달만 보면 원래 이제 작년 12월 그러니까 2021년 12월 달에는 7만 대 테슬라가 7만 대 팔고 길이가 16,000 대를 팔았으니까 차이가 엄청 났던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예, 22년 12월 달에는 테슬라가 4만 2천 대 팔 동안에 길리 자동차가 3만 9천 대를 팔았으니까 거의 격차가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 경쟁력이 이제 경쟁력 우위가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는 현상이 이제 중국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고 앞으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날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차가 안 팔리는 거고 전기차가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전기차 시장이 이제 경기도 어려운데 전기차를 누가 사겠냐? 그러면 딴 차도 안 팔렸어야죠. 여기 있다고 딱 보면 테슬라만 팔리잖아요. 이 연간으로도 한번 보시면 테슬라의 이제 22년 중국 그 점유율이 7.8%예요. 그러니까 많이 준 겁니다. 원래는 21년은 한 12% 13%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MS를 많이 상실한 거고. 연간으로 보면 이게 37%가 성장을 한 거거든요. 이제 32만 대 팔다가 43만 대를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테슬라의 인기가 상반기만 해도 중국 시장에서 나름 괜찮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반기 들어서 급격하게 나빠졌고요. 결정적으로 보면은 이제 시진핑 그 주석이 3기 연임을 한 게 아마 가을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무렵부터 판매 데이터가 급격하게 나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모델이 좀 이제 Y3 이 두 모델이 좀 이제 노쇠화 돼 갖고 사람들이 좀 질려하는 좀 이제 그런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BYD가 연간 208%가 증가했고 아까 말씀 길리가 4등인 길리가 277% 증가했고 이제 뭐 그런 다른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100% 이상씩 이제 고속 성장한 거에 비해 갖고 테슬라의 성장률이 좀 둔화된 걸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고요. 2등에 있는 이제 이 상해 통영 오양이라고 돼 있는 데가 이게 상해 GM 우링이에요. 그 아마 저기 중국 전기차 좀 이제 얘기 들어보신 분들이 홍강 미니라고 그게 베스트셀러 전기차인데 아주 작은 겁니다. 한 500에서 한 600만 원 정도 하는 되게 이제 작은 전기차인데 그게 이제 단일 모델로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만 파니까 이게 지금 보시듯이 이 2.5%밖에 성장 안 한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게 이제 전기차에서도 당연히
신차 효과가 많이 이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비아디나 이제 길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신차 모델을 새로 내놓아서 이게 이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이제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었던 반면에 2등, 3등이 이제 상위층 그 우링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모델만 계속 팔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모델이 식상해서 이게 이제 소비자들이 서서히 좀 외면을 받아가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단순하게 이제 그 다 차는 다들 갖고 계시니까 지금 보시면 새로 차를 살 때 웬만하면은 이제 그 요번에 새로 나온 이제 각 그랜저 신 모델을 사고 싶지. 그렇죠. 맞아요. 예, 예, 예. 한 20년, 뭐 21년 나온 이제 그런 모델을 사고 싶지는 보통 않거든요. 중고차 방어도 잘 안 돼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현상이 지금 이제 그 보편적으로 이제 많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거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 테슬라 모델 3Y 재고 수준인데 보시면 12월 달에 테슬라가 가격 한번 내렸고 그다음에 1월 달에 또 가격 한번 내렸습니다. 네. 그 내린 시점이 제가 이제 이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시점이에요. 왜 내렸냐?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니까. 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격을 내려서 12월 달에 뭐 한 7, 8% 정도 가격 한번 인하를 했었죠. 인하한 다음에 재고가 확 줄었죠. 보시듯이 그래프를 보시면 확 줄어갖고 이제 싸니까 싸졌으니까 사람들이 좀 주문해서 사다가 그게 재고 다시 늘어요. 1월 달에. 그래서 1월 달에 재고가 너무 또 쌓이니까 다시 한번 가격을 또 인하를 두 번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가격 인하하면서 다시 가격 확 떨어 이 재고가 확 줄었는데 보시면은 이 줄고 있는 그 폭 자체가 바닥선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예, 다시 최근에 재고가 다시 쌓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좀 심각한 이제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게 가격을 계속해서 자동차 가격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회사가 망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선까지는 가격을 인하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이제 방어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빠른 시기에 7, 8%, 20% 이렇게 가격을 급격하게 인하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패션 쪽을 생각하시면 좀 아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그 노스페이스 같은 거. 한때 노스페이스 되게 유행이어갖고, 이제 그 등골 브레이크라고. 예, 예, 예. 예, 그거 교복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막 이게 붐이 불어갖고, 사람들이 다 노스페이스 막 입고 다니다가, 너무너무 다들 많이 입고 다니니까, 어느 순간 지겨워졌잖아요. 그래서 뚝 끊기니까, 그 다음, 지금 노스페이스 입고 다니면서 없는 거 아닙니까? 못 써요. 예, 예,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테슬라가 한창 잘 나가고 주가도 좋고 이럴 때는 이제 이게, 테슬라 모델 Y나 모델 3를 타고 다니면은 이제, 이게 좀 얼리어답터 느낌. 이제 선진적으로 이제 환경도 좀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신기술을 좀 받아들이는 좀 쿨하고 힙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모델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고 좀 식상하고 눈에 많이 보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미지 자체가 좀 힙한 느낌도 좀 덜 나고 쿨한 느낌도 좀 덜 나고 저 사람 테슬라 주식 사서 좀 많이 물렸나 보다 이런 느낌 주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가격까지 급격하게 막 인하하면서 이제 중고차 가격도 좀 이게 방어가 안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지나갔고 테슬라 모델 Y나 모델 3를 타고 다니면 야, 너 요새 좀 형편이 안 좋냐 그런 소리를 아마 듣게 될 거예요. 그 치욕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자동차는 사실은 자기의 이제 재력이나 뭐 신분을 이제 상징하는 이제 그런 물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좀 이제 그 표상하는 이제 그런 거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테슬라 주가가 엄청 잘 나가서 이제 뭐 1000달러를 넘고 이런 무렵에 테슬라는 되게 이제 프라이드를 주는 물건이었는데 지금 이제 140불까지 와 있는데 앞으로 뭐 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좀 주가가 더 빠지고 테슬라 관련돼서 일론 머스크 관련된 노이즈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면 테슬라를 몰고 다니는 게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는 남의 시선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형태가 되면은 이 테슬라라는 브랜드 자체가 옛날에 방금 말씀드렸던 노스페이스처럼 아예 사라지는 그런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위험도 지금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직도 예전에 3%라든지
그 뭐 한국의 이제 대형 증권사에서는 테슬라야말로 이제 3년, 5년 길게 갖고 갈 좋은 주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했다가 만약에 그 제대로 성과 안 나오면 책임을 질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분들한테. 예. 그 뭐 약간 위험하게 담보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약간 지금 뭐 전기차가 이제 2차전지보다 좋을 것이다. 그런 것들은 좀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브리티시 그 배터리인가요? 그게 볼트 그쪽에서도 파산한 건 맞긴 맞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확실히 좀 기술력이 있고 점유율이 높은 상위, 즉 한국 그 셀 배터리 업체들한테 오히려 더 집중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테슬라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우리나라 2차전지 테슬라 이꼴 2차전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한국 2차전지하고는 이제 직접적인 연관 없는 거니까 테슬라는 이제 배터리를 세 군데서 받았어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LNF 쪽 양극재가 들어가는 이제 LG 엔솔 배터리. 그게 한 29%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 배터리는 어디 쪽으로 들어가냐면은 이제 유럽 쪽에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유럽 쪽에 많이 들어가고 일부는 중국에서 이제 하이엔드 쪽으로 조금 쓰이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수량 자체가 좀 작으니까 그 유럽 쪽으로 들어가는 테슬라에 이제 한국의 LG 배터리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중국 쪽에서 쓰는 거는 이제 CATL 거를 압도적으로 많이 쓰고 미국 거는 누구 쓰냐면은 이제 파나소닉 걸 씁니다. 파나소닉을 한 80% 정도 쓰고 20% 정도를 이제 좀 그 급이 낮은 거를 이제 그 CATL 거를 쓰고 이제 그 두 가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안 팔린다. 이건 우리한테 엄청난 호재입니다. 테슬라 시장을 우리가 뺏어가는 거니까. 미국 시장에서 지금 테슬라가 차지하는 포션이 2022년에 65%를 차지했었거든요. 맞아. 그게 이제 지금 아메리카 같은 데서 이제 예측하듯이 24년, 25년에 이제 19%, 20%까지 마켓 시어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 나머지에 이제 늘어나는 마켓 시어 부분을 누군가 차지할 거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는 다 한국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미국에서 잘 안 되면 안 될수록 우리한테는 좋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제대로 좀 정확하게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두루뭉실하게, 우리가 테슬라한테 납품을 많이 하는데 테슬라가 안 팔리니까 한국, 안 팔리면 한국 배터리가 안 좋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공부가 좀 많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제 디테일이 많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보시면, 올해부터, 뭐, 작년부터 팔리기 시작했고, 올해 이제 생산량이, 5만 대에서 이제 15만 대까지 늘어날 예정으로 있는 포드 F-150입니다. 예.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이제 포드 F-150이 처음 완성됐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그 포드 공장을 직접 방문하셔갖고, 치하하던 모습이에요. 예. 그만큼 미국 대통령이 이제 직접 이 공장을 방문할 만큼 포드나 GM은 미 정부에서 많이 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밑에 쪽에 있는 게, 포드 F-150의 V2L 기능을 지금 설명하기 위한 이제 그림입니다. 네, V2L이 뭐냐 하면, 전기를 자동차에 충전을 하잖아요. 그 충전해놨던 그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다시 빼갖고, 실생활에 이제 일상생활에 쓸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V2L입니다. 요게 이제 그 V2L 기능을 활용해서, 미국에서 이제 그 컨트리한 이제 그런 쪽에서 지금 목공 작업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고 있고요. 이게 지금 테슬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 안 해봤어요. 예, 안 됩니다. 아, 진짜요? 예, 안 됩니다. 예, V2L 기능은 한국 배터리에서만 제공하는 이제 그 우수한 기술입니다. 테슬라는 이런 거 안 됩니다. 예. V2L 기능하고 추가적으로 하나 V2V 기능이 있어요. 아, 찻길이 그럼. 찻길이. 그런 것도 다 한국의 K 배터리만 가능한 기능입니다. 테슬라는 안 되는 기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소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픽업 트럭이 이제 미국에서 항상 베스트셀러 1, 2, 3를 가는 게 이제 보통 그 1, 2, 3를 가는 게 1등은 항상 F-150이고 2등, 3등이 이제 세브레 실버라도 하고 그다음에 램 픽업하고 그 이제 그러니까 크라이슬러 램 픽업하고 2, 3등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40년 동안 그랬거든요. 아니네요. 40년이면. 그 어마어마한 거죠. 자동차 역사의 거의 절반을 그냥. 그렇죠. 예, 예.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는 모델이 픽업이고, 이 포드 F-150 같은 경우가 뭐 90만 대, 100만 대를 보통 팔았어요. 지금 이제 포드 계획이 F-150을 이게 이제 그,
SK온하고 같이 합작해갖고 배터리 공장을 이제 이 라인을 증설해갖고 최종적으로 이제 92만 대 캐파까지 늘리려고 하거든요. 92만 대면 테슬라가 22년에 130만 대를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대수 기준으로 해서는 육박하는 거고. 근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용량으로 보면은 또 얘기가 다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모델 3가 72, 모델 Y가 77kWh가 들어가는 반면에 이 포드 F-150이 131kWh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1.8배 그 정도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92만 대지만 모델 Y, 모델 3 기준에서 보면 한 170만 대 육박하는 거니까 이거 하나만 납품을 해도 테슬라 전체에 납품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납품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29%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130만 대 중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건 한 40만 대 정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테슬라 물량 40만 대가 빠져도 이 포드 F-150 이거 하나만 자꾸 늘어져도 다 커버하고도 3배, 4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안 팔리면은 한국 2차전지 사업에 좀 타격이 있지 않겠냐. 이거는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 얘기라는 거. 정반대네요. 예, 예. 여기는 이제 에코프로 BM의 양극재가 들어가고요. 이제 배터리는 SK온 거를 쓰고 있습니다. 예. 다음 요거 보시면 요거는 GM인데 좌측 상단에 있는 게 이제 캐딜락 리릭이라는 모델입니다. 요게 이제 차 크기가 한 펠리세이드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제 우리로 치면은 대형 SUV가 되고 미국에서는 이게 한 소형이나 한 중형 SUV 정도 사이즈. 예, 미국 애들 워낙 큰 차를 타니까. 예, 예. 이 캐딜락 리릭에는 100kWh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요게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LG께 들어가고 양극재는 아마 LG 화학 아니면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께 들어갈 겁니다. 이제 그렇고. 요거는 작년 가을에 이제 시판되기 시작해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거고요. 이거 판매되는 게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도 이제 같이 그 많이 팔리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현존하는 전기차 중에서는 이제 이게, 그 디자인이 가장 잘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세간의 평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 디자인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 사람. 아, 그래요? 예. 한국에서 이제 그, 한국의 대구대학교라고, 이제, 저는 이제 대구 출신이니까, 이제, 예. 흔히 얘기하는 뭐, 좀, 이렇게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쓰니까, 지잡대. 네. 라고 얘기하는 그 대구대를 나오신 분이, 거기서 이제 한국 GM 입사해갖고, 거기서 자기 기술을, 이제 실력을 계속 이제 갈고 닦아갖고, 이게 GM 본사의 제일 중요한 모델에, 이 차 디자이너까지 하는 그런 입지적인 인물이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디자인한 거거든요. 한국인의 디자인 이 재능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이 차 아주 멋있고 좋습니다. 예. 이거에 비하면 진짜 테슬라 이거랑 테슬라 모델 Y하고 비교하면 모델 Y는 차도 아닙니다. 디자인 중요하거든요. 디자인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식상한 디자인을 막 그렇게 보다가 전체적으로 전기차 보면 IN6도 이제 많이 까이는 이유가 디자인 때문에 많이 까이는데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유선형으로 해야 이제 공기 역학적인 설계에 갖고 거리가 멀리 가요. 주행 거리를 늘리려면 이제 유선형으로 예, 바람 저장 덜 받. 그래서 이제 둥글둥글하게 만들면 이제 멀리 가서 좋긴 한데 폼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예, 뽀대가 안 나잖아요. 이 각지게 만들어 갖고 대신에 그 이제 이 그 주행 거리에서 좀 덜 늘어나는 부분을 커버를 하기 위해 갖고 배터리를 많이 실는 거거든요. 용량을 100kWh급까지 늘려 갖고 만든 차가 이 차고. 근데 이제 용량을 많이 늘리면 문제가 그러면 차체가 너무 배터리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 갖고 차체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기에 100kWh급의 대형 배터리를 실을 수 있었던 게 이 파우치형으로 만들어서 이제 무게라든지 부피라든지 거를 줄였기 때문에 이게 대형 이제 많은 양의 에너지 그 배터리를 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된 거고 그래서 이 끝에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얼티움 플랫폼이 이제 LG하고 GM하고 같이 합작해서 만들었던 얼티움 플랫폼이 그래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부분이고요. 요 밑에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쉐보레 실버라도라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통적인 베스트셀링 그 세 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이게 이제 2021년 CES에서 처음 공개가 됐고, 그 공개하신 분이 여기 오른쪽에 이제 있는 여성분이 있는데, 이분이 메리 바라 GM의 CEO세요. 네, 이분이 이제 GM을 구렁텅이에 있는 GM을 이제 다시 기사회생시킨 분이고, 전기차 시대에 이제 선두로 나설 수 있게 이제 지금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 이제 그런 분이고요. 이게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은 이 GM하고 LG하고의 그 얼티엄 그 셀즈 그 합작법인은 201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되게 빨리 만들어졌네요. 예, 예. 그러니까 자동차 그러니까 테슬라가 많이 앞설 수 있었던 게 그 테슬라 그렇게 치고 나갈 동안에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뭐 했냐? 그 모조차 그 전기차 제대로 못 만드는 걸 보니까 이게 이 격차가 좁히기 어려운 거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완성차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신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래 시간이 4, 5년이 걸려요. 그쵸, 맞아요. 예, 예, 예. 2019년에 이 얼티엄 그 셀즈를 LG하고 합작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그 결과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4년 걸린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테슬라가 최근에야 잘 나가서 이제 뭐 주가도 뭐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크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로켓처럼 수익 상승한 게 불과 몇 년이 안 됐습니다. 2020년 무렵부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2019년, 20년 무렵에, 아, 저거 전기차가 되겠구나 하고 그때 이제 스타트해서 막 연구 개발해갖고 차가 나오면 그게 24년, 25년 나와요. 그런 신차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경쟁자들이 쫓아올 동안에 테슬라는 뭐 있습니까? 사이버 트럭도 아직 못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나온 것만 한 2, 3년 됐는데. 오늘 또,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오늘 또 말을 바꿔갖고, 사이버 트럭은 24년에 나올 것 같다고.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가 아마 23년 12월 달에 나오는 걸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23년 11월도 어려울 것 같다. 23년 빨라야 한 24년 한 2, 4분기 정도 안 되겠나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얘기는 24년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 얘기고 24년도에서도 이제 상반기에 나오느냐 하반기에 나오느냐가 이제 크게 좀 차이가 나는 게 아까 이제 픽업 트럭 제 3대장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포드 F150은 나왔고 쉐보레 실버라도는 올해 가을에 나올 거고 하나 남은 램 픽업은 언제 나오냐면 그게 24년에 나오거든요. 그 램 픽업에도 들어가는 배터리는 LG 엔솔의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픽업 트럭 3개만 다 먹어도 테슬라에 납품하는 거에 뭐 한 10배 정도는 충분히 납품하고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 테슬라 어쩌고 저쩌고 그게 한국 배터리의 위기고 이거는 한국 배터리가 좀 제발 좀 위기였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들의 이제 그런 그 아까 이 뭐랄까 이런 고정관념 이제 딱 정해진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자기들한테 입맛에 맞는 자료들만 이제 갖다 끼워 맞추는 좀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테슬라에 한 20조 원이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증권사나 그다음에 이제 그 대형 그 유튜버 이제 각종 이제 증권 방송이나 채널 같은 데에서 이런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의 판매량 데이터라든지 지금의 이제 미국에서 재고량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든지 그런 데이터들을 제공해 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개인 투자자들이 그 데이터를 보고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중국 아까 12월 달 판매 데이터나 연간 판매 데이터, 그 다음에 미국 이제 그 재고량 줄고 하는 뭐 그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 네. 보신 적 없으시죠? 네, 저 못 봤어요. 예. 저는 알고 있잖아요. 예. 이 데이터가 제가 비싸게 이제 뭐 그 유료 데이터 이제 제공하는 업체에 한 달에 돈 100만 원씩 주고 얻은 데이터가 아니고요. 아. 예, 예, 예. 인터넷 그 구글링까지도 필요 없고, 예, 저는 네이버링 하거든요. 네이버링 몇 번 해보면 쉽게 나오는 자료입니다. 미국 애들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방송을 보면은, 이제 미국의 CNBC 같은 방송을 보면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테슬라 찬성 운전자들이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찬성한다. 테슬라 반대로 운전자들이 거기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좋게 본다. 이런 얘기들을 균형 있게 다뤄요. 우리나라 지금 대형 뭐 저기 유튜브 증권 방송 채널이나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리서치 센터 이런 데서 균형 있게 다룬 적 있습니까? 낙관적인 편향만 계속해서 심어주고 이제 좀 나쁘게 볼 만한 좀 뭐 이런 데이터 관련해 갖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한테 제대로 지금 정보를 제공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심각한 이제 정보의 왜곡이고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몰아가기니까. 왜 이렇게 몰아가서 이 테슬라의 이 투자를 잘못해 갖고 이 피해자를 이렇게 양산하는지 이런 풍조가 왜 개선이 안 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삼성전자만 예로 들어도 이제 최근에 뭐 다 각종 리서치 센터나 이제 뭐 대형 그 증권 방송 채널 이런 데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되게 이제 좋은 비율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 좋은 비율을 얘기를 하는 와중에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재고가 급격하게 많이 쌓여갖고 그게 이제 뭐 한 몇 개월치가 된다, 몇 주치가 된다 이런 얘기는 빼놓지 않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게는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숫자 데이터들은 이제 뭐 제공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유독 테슬라 관련해갖고는 지금 중국에서 12월 달에 40%가 판매량이 줄었다든지 마켓쉐어가 12% 하던 게 작년 연간으로 보면은 7.7%로 거의 한 4% 이상 빠졌다든지 그다음에 미국 이제 모델3나 모델Y 재고가 급격하게 늘었다가 그 이후에 가격 인하해서 좀 준 다음에 다시 급격하게 늘어갖고 또 가격을 인하했는데 그 재고폭 이제 감소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든지 하는 기본 데이터들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숨긴단 말입니다. 이래갖고 되겠냐는 거죠. 이거는 심각하게 자기 할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몰아가서 테슬라 하여튼 좋아. 남의 거 한번 사봐. 해갖고 계속해서 사고 갖고 있는 사람 물타기 하고 만들어갖고 진짜 당신들 말대로 3년, 5년 갖고 갔는데 갖고 가서 지금 가격에 반토막 나고 뭐 4분의 1토막 나고 하면 당신네들이 물어줄 거냐고요. 20조인데 돈이. 지금도 그 20조 중에서 최소 뭐 12조, 13조 원은 날라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평가액으로. 네. 당신들이 책임질 거냐고. 근데 왜 그런 식으로 몰아가냐고.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시각을 보고 예.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무조건 일단, 테슬라 예, 예, 예. 팔고 뭐 2004 그런 게 아니라 예, 예. 전반적으로 약간 편향이 지금 있다 보니까 예, 예, 증권가에서 예, 예, 그런 예, 예.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예, 거니까 예. 여러분들이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좋다 나쁘다 그 의견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틀리다와 다르다는 이제 다르다는 건데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이런 각종 데이터들에도 불구하고 나는 테슬라가 이제 좋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건 의견인데 근데 이제 그 의견 전에 이런 데이터들은 다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야 이런 데이터들 얘기도 안 하고 이런 데이터는 의도적으로 숨기고 그냥 하여튼 좋으니까 내 마음 믿고 한번 가보자 우리 태면을 외치자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는 틀린 거예요. 예. 다른 거하고 틀린 거는 분명히 다르고 제가 틀린 거는 좀 앞으로 좀 지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렇게 오해가 팽배한 상황에서 싸게 살 수 있는 2차 전지를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눈이 이제 똑바로, 그러니까 뭐 사심과 편견 없이 이제 이 상황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2차 전지, 한국의 2차 전지를 사실 안 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다음 질문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두 개였는데 벌써 한 시간 됐습니다. 언제 끝날지 예, 모르긴 하겠는데. 예, 뒤에 거는 뭐 네. 가볍게 가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예. 또 탄산리튬 가격이 최근에 좀 하락해가지고 배터리 셀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 역시 약간 좀 가격이 내려가는 거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뭐 리튬 가격 관련 기업들한테 부정적이지 않을지 이런 예. 우려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시고 데이터는 항상 보고 얘기해야 돼요. 아, 그렇죠. 예, 그냥 이제 막 대충 얘기하지 말고 이게 이제 202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이제 그 탄산리튬 가격의 그래프입니다. 이제 보시면
3월 달에 고점 한번 찍었고, 그 다음에 조금 밀렸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11월 한 초 중반 정도에 고점을 치고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쭉 떨어지다가 최근에 좀 가격이 좀 안정화되려고 하는, 이제 하락이 좀 멈추고 있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서 다시 뭐 하락으로 재차 접어들 건지 아니면은 이제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상승으로 선할지는 그거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이제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격이 많이 떨어진 듯하게 얘기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1년짜리 차트를 놓고 보면 그렇게 떨어진 건 아니에요. 예. 지금 3월이나 7월이나 그때 기록했었던 고점 가격하고 유사한 가격이거든요. 보시듯이. 그래서 이제 이게 리튬 가격이 하나 하락해서 이제 2차 전지 쪽에 좀 타격이 있지 않겠냐는 거는 지금 현상만 딱 놓고 보면 좀 안 맞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분기별로 보통 이제 양극재 가격이 원자재 연동을 하고 그런 게 이제 다 뭐 배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양극재 쪽은 분기별로 일단 연동이 되니까 4, 4분기 실적은 이제 3, 4분기 이 리튬이나 니켈 가격이 이제 포함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1, 4분기 가격은 이제 4, 4분기,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가격이 이제 반영되는 이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여기 한번 보시면 7, 8, 9에 비해 갖고 10, 11, 12는 더 높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탄산 리튬을 기준에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 탄산 리튬이라는 거는 이제 그 크게 보면은 탄산 리튬, 순환 리튬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탄산 리튬은 중국의 LFP 위주로 쓰는 거고요. 아. 예, 수산화 리튬이 이제 한국에서 쓰는 K배터리에 들어가는 또 형태입니다. 그래서 수산화 리튬을 사실은 봐야지 좀 더 정확한데, 통계 자료가 수산화 리튬 자료가 없어요. 리튬 가격, 탄산 리튬을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거라 갖고 이제 그런 거긴 한데, 저희가 현장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 이제 수산화 리튬 가격은 이제 탄산 리튬이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그렇게 안 떨어졌던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 얘기인 즉슨, 양극재 업체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1, 4분기 실적, 1, 4분기에 그 적용되는 P가 작년 4, 4분기에 적용됐던 P보다는 오히려 더 높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럼 아까 이제 이 원래 말씀하셨던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좀 잘못된 질문인 거고요. 이렇게 잘못된 질문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의도에서 전체적인 시각이 2차 전지는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안 좋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맞는 뭔가 이제 자료가 없을까 하는 식으로 이제 좀 오염된 이제 형태로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 그림만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명확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더 보시면,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황에서 올라가냐 내려가냐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는 좀 올라간다고 보는 게 그 이유가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국제 광물 가격이거든요. 전반적인 이제 이 광물 가격을 수치화해서 발표하는 이제 코미스라고 한국 자원정보 서비스에서 역시 무료 데이터입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네이버로 찾을 수 있는. 예, 네이버로 찾을 수 있는. 이걸 보시면 지금 이제 가운데 빨간 선이 광물 종합 지수거든요. 이제 제일 좀 그 포괄적인 지표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메이저 금속 지수가 이제 파란색. 이게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금속들, 이제 대표적으로 철광석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구리라든지 뭐 아연이라든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휘유 금속 지수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배터리 쪽에서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리튬, 그 다음에 코발트, 그 다음에 뭐 텅스텐 이런 쪽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제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흐름이 3월 달에 요게 이제 언제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던 이제 그 무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피크를 찍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고, 떨어지고 있다가 상승 반전한 게 대략 한 11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11월 이후에 지금 이제 광물 전반적인 광물 가격이 좀 오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 오른 거는 얘기 들으셨을 테고. 아, 예. 철광석 가격이 한 두 달 사이 한 50% 올랐고요. 예. 원유는 12월에 바닥을 치고, 12월 바닥 가격이 70불이었고, 지금 이제 80불 초반대입니다. 맞아요. 예, 전반적으로, 광물이나 원자재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리튬 가격도 오른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예. 그러면은 이 질문도, 이게, 하여튼 뭔가 좀 나빴으면 하는 그런 이제,
나쁜 거를 한번 찾아보자. 아, 잘 됐네. 제가 나쁜 걸 찾아봤어요. 예, 예. 네. 아니, 뭐, 다들 그렇게 네. 얘기하니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렇게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사실은 인플레이션 쪽 문제하고도 사실 좀 관련이 있어요. 예, 이제 지금 이제 지수 쪽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그 올해 장 좋을 거다. 내지는 이제 아,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좀 괜찮지 않겠냐?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이제 골디락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예, 예.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은 이제, 불황은 그렇게 심하지 않고, 금리는 하반기 인하할 거다. 인플레이션이 잡히니까. 이제 그런 논리잖아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아. 인플레이션이 다시 꿈틀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이제 좀 그 공부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 그 개별 데이터, 개별 항목을 갖고 자꾸 인플레이션을 예상하려고 하세요. 그 어떤 거냐면 이제 유가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집값도 좀 떨어졌으니까 렌트비도 좀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뭐 그런 이제 임금만 지금 좀 안 떨어지고 있는데, 임금만 좀 떨어지면은 인플레이션이 잡힐 테니까,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잡힌다고 보면 하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근본 경제학 공부가 아주 안 돼 있는 겁니다. 예. 다시 좀 공부하시라고 제가 권고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우리는 흔히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건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예. 그 밀턴 프리드먼이라고 이제 그 화폐 경제학 쪽에서는 이제 가장 위대한 분이죠.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게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화폐적 현상이다라는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얘기고 그분이 그 명성을 얻으셨던 이유가 뭐냐면은 1970년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유가가 좀 떨어지고 임금도 잡히고 이렇게 개별로 잡으면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게 전통적인 케인즈주의 경제학파였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때 옛날에 보면은, 이건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아마 기억 못 하실 텐데,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이제 어릴 때 70년대에는, 예, 정부에서 임금을 몇 프로 이상 올리지 마라. 특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임금 7% 이상 올리지 마라. 이렇게 막 나오고 했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1970년대 인플레이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 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제 딱 규제를 해갖고 물가 상한제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석유는 얼마 이상 못 팔게 하고 임금은 얼마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자꾸 접근해서 인플레이션 낮추려고 많이 시도를 했었거든요. 10년을 그렇게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잡혔어요. 지금 이제 얘기하는 이제 그 앞으로 하반기에 이제 그 물가가 잡힐 거다, 물가 계속 잡힐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골디락스 논리를 얘기하시는 분들의 똑같은 논리를 얘기를 한 거예요. 정치권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계속 안 잡혀갖고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이 막 고통에 빠졌었고, 맞아요. 미국이 거의 이제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에서 이게 막 쇠락하려고 하는 그 무렵에 밀턴 프리드먼이 딱 등장해갖고 한 얘기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그 개별적으로 물가 이제 물건 가격을 인위적으로 누르고 하는 거는 다 소용이 없고 이게 화폐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통화량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통화량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게 여러분들이 최근에 좀 이름 들어보셨을 폴 볼커고요. 그 폴 볼커의 통화량을 급격하게 이제 줄이는 그래서 반대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그 작업이 제대로 성공해서 80년대 인플레이션이 잡혔고 그 이후에 1990년대 미국이 세계 강대국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으로 다시 도약하게 된 거거든요. 이 정도 그 경제 역사는 기본적으로 머리에 깔고 얘기해야 돼요. 없으니까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은 지금 쉽게 좀 잡히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고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이제 지금 옛날에 8% 9% 하다가 이제 7% 하고 지금 이제 6.5%까지 왔으니까 다음 달은 5% 그 다음 달은 4% 이렇게 떨어지니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주 큰 오산이고요. 예. 특히 최근에 보면은 이제 금리가 시중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고 이제 실제 대출 금리가 좀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네. 예,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사정이 좀 이제 그 좀 원활해져 있는 상태고
주가도 좀 올라가고 해서 살만하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통화량을 이렇게 급속하게 축소하던 게 지금 다시 좀 통화량이 좀 풀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상황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인플레이션 나오고. 이 지금 인플레이션 전조가 지금 이렇게 이제 광물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제일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애들이거든요. 유가가 다시 올라가고 철강석 가격도 올라가고 구리 가격도 올라가고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F8B가 더 세게 쪼여야 되겠죠. 예. 아마 방송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이제 2월 초반에 2월 초에 아마 F8B 네. 예, 예, 예. 그때 아마 그런 형태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예, 경고할 겁니다. 경고를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쉽게 안 잡힐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듯이 그렇게 뚝딱 잡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이게 이제 그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지금 전환됐다는 거를 좀 명심을 하시고 인식을 하고 시장을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요건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잡힌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이제 수익이 더 나는 이제 그런 회사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2차전지입니다. 예, 이제 원자재 가격이 아까 말씀하셨던 질문하셨던 리튬 가격이 떨어져서 2차전지가 안 좋지 않겠냐 하는 이제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앞으로 나타날 현상은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2차전지 쪽에 좋을리만 남았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정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격 정가를 할 수 있는, 예, 가격 정가가 여기는 확실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양극재가 제일 확실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도 지금 되고 있고요. 완성품 세트. 완성품 세트도. 예. 자동차 회사가 문제인 거죠. 자동차 회사가. 테슬라가 문제인 거죠. 전기차 회사는 제 개인적으로 봐도 이게 판매, 전체 판매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 대체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경쟁은 더 심해지고. 예. 그래서 사실 뭐 단기적으로는 뭐 신차 모델 나오고 뭐 혁신적인 기술 나오고 하면은, 예, 부각을 받을 수 있는데, 예, 길게 봐서는 좀 힘들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예, 들어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게 앞으로 전기차 혁명의 시대가 도래할 거고, 전기차 시대의 총화가 테슬라니까 테슬라 사면 전기차 혁명 시대에 돈을 벌겠지라고 사실은 막연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다들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런 막연한 투자가 통해서 미국 애들도, 우리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저희 배터리 사업을 하니까 미국 애들하고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해보는데 미국 애들도 무식해요. 배터리에서 잘 몰라요. 미국 애들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통용이 됐었는데 이제 2020년, 21년에 그래서 이제 1200슬라도 가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서서히 조금씩 좀 알아가고 있는 거죠. 배터리 사업이라는 게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단계, 그런 사업이 아니고, 화학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오랜 기간 업력을 쌓아왔던 경험이 있는 회사들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라는 거를 이제 다 조금씩 인식해 가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인식하면은 거기서 이제 투자해서 돈 벌 기회가 많이 있을 거고요. 지금처럼 여의도에처럼 뭐 증권사, 대형 증권사처럼 자꾸 이제 고집이나 쳐버리고 있으면 이 시대에 도태돼 갖고, 심각하게 이제 시장으로부터의 좀 그 보복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매크로도 상당히 잘 보시네요. 저는 이게 2차 전지 전문가신 줄 알았는데, 원래 이제 애널리스트 출신이셨잖아요. 원래 제가 이제, 네, 애널리스트로 시작해갖고, 대한투자신탁 이제 고유팀에서, 저희 팀에서 그때 한 3,500억을 운영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대리였는데, 그때 제가 담당했었던 게 이제 그런 펀드멘탈, 이제 그 매크로, 매크로나 이제 뭐 각종 이제 시황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시황 관련된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잘 갈무리 해갖고 위에 이제 보고 드리고 제 의견 전달 드리고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많이 했었고요. 웬만한 전문가보다는 오히려 제가 실력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배터리는 2021년 한 10월부터 제가 좀 이제 이게 금양하고 좀 인연이 있어서 제가 공부하게 된 거고요. 원래는 주식이 제 전공이죠. 사실 지금 또 인플레이션이 좀 시장의 생각보다는 좀 장기화될 수 있다.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연준에서 뭔가 좀 강력한 발언을 할 수도 있으니, 예, 약간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하시고, 예, 그다음에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그 풍조가 이제, 네, 뭐 미국 저기 투자 전문가 기관도 마찬가지고 뭐 여의도도 그렇고 이제 그 FRB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시는 이제 분들이 있는데, 네네, 좀 너무 좀 추진 넘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저 FRB에서 지금 이게 상황을 잘못 보고 있고 이제 오판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다시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좀 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발 좀 주제 파악 좀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하나만 보면 안 돼요. 그분들이 그런 말씀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나는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주식 중에서도 성장주 위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성장주가 금리 인상해서 그동안 재미가 없었으니까 FRB가 이제 금리를 인하해서 내가 갖고 있는 성장주가 좀 올랐으면 하는 그런 이제 기대와 바람에서 하시는 말씀드리거든요.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이게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이제 뭐 주가 좀 올리고 경기를 좀 진작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예. 과거에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했었던 것도 인플레이션을 못 잡아서 멸망했고요. 원나라가 멸망했던 것도 이제 그 교초라고 이제 원나라의 그 교초라고 지폐가 있었는데 그 지폐를 너무 과단 발행해서 그 인플레이션을 못 잡아갖고 사실 이제 원나라가 망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게 그거 이제 보시면은 어떤 얘기 그 기억나시는 게 이제 빵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 이제 하니까 아. 예 빵 대신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냐 뭐 그게 기억하시잖아요 아프가니스탄 했다는 근데 이제 그거 그 파리 그 프랑스 대혁명도 사실은 그 근원적인 이유는 빵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빵 가격이 너무 올라갔고 빵을 살 수가 없었던 인플레이션 때문에 처음에 발생한 거예요. 그 이제 프랑스 대혁명 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역사 좀 배우고 하신 분들은 그 로베스피에르라는 분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제 프랑스 대혁명에서 이제 되게 풍운하였죠. 그 사람이 이제 그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빵 가격이 문제를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빵 가격을 잡아야지 민심이 안정이 되니까. 그 로베스피에르가 한 정책이 뭐냐면은 빵 가격이 상한제를 설정한 겁니다. 예. 얼마 가격 이상으로 팔지 마라.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른 가격들이 다 올랐는데 이게 그 빵가게 주인이 이게 그 가격 상한제에 돼 있는 그 가격으로 빵을 팔아갖고는 자기들도 망할 게 뻔한데 그거 팔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는 몰래 팔다가 몰래 이제 비싼 가격에 팔다가 걸려갖고 이제 교수대. 그 단두대 아시잖아요. 아, 네. 이게 이제 단두대가 그 프랑스 혁명 시기에 나온 발명품이에요. 아, 맞아요. 예, 예, 예. 좀 이제 편하고, 뭐랄까, 이제, 그거 지금 보시면은 사람들이 되게, 뭐랄까, 이제 좀 그, 야만적이고, 좀 무서운 걸로 보통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예. 사실은 그게 이제 그 옛날에 보면은 우리 그, 저기, 역사학 같은 거 보면 망나니가 이제 칼춤 맞아요. 추다가 치잖아요. 그게 이제 보면은 한 방에 잘 날아가지만 실제로는 잘 안 날아갑니다. 그렇죠, 예. 그 여러 번 쳐야 되니까 그 치는 사람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한 방에 깔끔하게 날리면 이제 그 돌아가시는 분도 좀 더 인간적으로 가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온 게 예. 그 단두대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게 개발돼 갖고 하여튼 이제 그 단두대의 칼날에 그 빵집 주인들이 암시장에서 비싸게 팔다가 걸려갖고 많이 날라갔고. 근데 이제 그걸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은 그 빵가게 주인들은, 생각하기에 이제 이건 내가 빵을 팔아갖고, 돈 버는데 혹시 걸리면은 내가 이제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위험수당을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빵가격이 더 올라갔어요. 실제로 거래되는 빵가격은.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은 결국은 못 잡아갖고, 로베스피에르가 결국은 그 단두대에 목이 날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그 혼란한 상황에서 그 정권을 잡은 사람이 나폴레옹이잖아요. 나폴레옹이 인플레이션 어떻게 잡은지 아십니까? 그 말을 발행했습니다. 화폐 개혁을 했습니다. FRB가 금리를 올리듯이.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됐냐면 바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뭐 무수하게 많은 사례가 있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잡는 단 하나의 방법은 화폐 유통량을 줄이는 거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지금 FRB가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화폐 유통량이 지금 이제 줄어들지 않는 이상은
이 인플레이션은 안 잡힐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경제나 이제 일반 그 이 소비하시는 분들, 이제 분들의 그 많은 좀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을 겁니다. 모르지 않아요. 근데 일반인들의 그런 고통이나 이제 뭐 경제가 나빠지고 그거보다 나라가 안 망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우선순위로 보면 종합주가지수 뭐 10% 20% 오르고 하는 거는 정말 하찮은 거고, 인플레이션은 나라가 망하냐 마냐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우리 여의도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아 우리 주가를 좀 부양하기 위해서 FRB가 마음을 돌려갖고 금리를 빨리 좀 인하를 좀 해라 하는 식으로 지금 몰고 가는 거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행동이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은 보면은 이제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점진적이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그 지수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끈적끈적 하거든요. 예. 예.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가만히 두면 처음에는 이제 1%, 2%, 3%, 4% 이렇게 추세적으로 쭉 올라가다가 나중에 되면은 100%, 1000%, 10000%, 억%로 올라가거든요. 그런 나라가 실제로 있었잖아요, 최근에도. 엄청나게 많죠. 지금도 베네수엘라 예. 많이 있고요. 예. 한결같이 그 화폐 관리를 제대로 못 해갖고 그런 일들이 다 생긴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고, 그 밀턴 프리드만의 수혜자가 누구냐면은 벤 버냉키예요. 저번인가요? 예, FRB 의장. 예. 그 벤 버냉키하고 같이 수학했든지 이제 뭐 그 밑에 제자였든지 하는 사람들이 지금 FRB의 무슨 총재들, 각종 이제 지방연은의 총재들,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이제 다, 그런 교육을 이제 그 밀턴 프리드만 밑에서 다 배운 사람들인데, 그거 쉽게 금리를 낮춰갖고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이제 성장률을 올리는 형태로 움직이겠냐고요. 애초에 그거는 너무 과한 기대고, 있을 수 없는 거고, 이제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좀 인식을 못하고 사실 하는 얘기죠. 좀 틈나실 때 공부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밀턴 프리드만의 이제 화폐 경제학 같은 책 정도는 기본을 좀 한 번씩 읽고 그런 이제 그 금리라든지 이제 FRB라든지에 대한 좀 논평을 하는 좀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시간이 약간 좀 희망으로 낙관적으로 보고는 것 같은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유럽은 에너지 가격 상승, 중국은 이제 보조금 폐지로 전기차 시장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IRA가 시행되고 하면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이 미국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은 특히 수혜를 입을 만한 그런 2차 전지 뭐 주식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그거야 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제 2023년에도 여전히 8종목, 배터리 8종목. 얘들이 다 수혜를 받겠죠. 전반적으로 다 수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2년하고 23년에 이제 큰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22년에 한국의 배터리 2차 전지 산업이 되게 좋았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은 이제 그 기가와트시,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 기준에서 보면 이제 한 10% 한 후반대 정도밖에 성장을 못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배터리 전기차 시장이 크게 보면 유럽, 미국, 중국인데, 작년은 중국만 좋았어요. 유럽은 이제 그 러우 전쟁의 여파로 인해갖고, 이제 자동차 생산 자체가 좀 원활치 않았고요. 그러다가 최근 데이터는 좀 되게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달에 10% 성장했고, 11월 달에 19% 성장했고, 12월 달에 74%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자동차는 사람들이 신차를 사거든요. 새로운 전기차들이 23년도에 이제 유럽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폭스바겐, 이제 BMW, 벤츠 이런 쪽을 통해 갖고 거기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들이 거의 또 거의 한 70~80%도 한국 배터리니까 유럽은 사실 시장이 좀 좋을 걸로 보는 게 맞고요.
중국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많겠죠. 이제 23년에 보조금이 중단된다는 거를 22년에 중국 소비자들은 다 알았기 때문에 좀 땡겨서 샀겠죠. 그러면 이제 23년은 상대적으로 좀 저조할 거라고 봐야 될 거고, 미국은 방금 말씀하시듯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는데, 아마 7, 80% 정도 이제 전기차 규모로 보면은 성장은 이제 뭐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그 미국 시장 중에서 그동안 한국이 들어가고 있었던 부분이 거의 없어요. 테슬라가 22년에 65%를 차지했는데, 그 65% 중에 한국 배터리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7, 80% 성장한다라고 보면 그 성장하는 부분은 거의 다 한국 몫이 되는 거니까 미국 시장 기준에서 보면은 한국에 들어가는 게 거의 한 아마 150%, 120%, 한 150% 좀 증가하는 걸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다 좋은 거고, 반면에 그에 비해 갖고 22년에 그 배터리나 이제 양극재 쪽은 좀 뭐 매출이나 이런 성장이 많이 컸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Q가 성장한 것보다는 이제 P, 특히 리튬 가격이 많이 상승함에 인해 갖고 그 리튬 가격을 상승한 부분을 이제 양극재사가 배터리에 전가하고 배터리사가 자동차에서 전가하고 이런 형태로 돼서 이제 양극재, 배터리 딱 이 두 섹터만 사실 좋았던 거고, 그 밑에 이제 자원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제 그런 회사들 같이 좀 좋았고, 그 좀 흐름에 저희도 좀 이제 작년에 좀 많이 혜택을 받았던 거에 비해 갖고, 작년에 뭐 분리막이라든지 동박이라든지 전해액이라든지 뭐 이런 음극재 이런 쪽은 다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역으로 반대로 이제 원래 좋은 애들은 계속 좋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동박, 뭐 분리막, 양극재, 전해, 뭐 음극재 이런 애들도 다 같이 좋은 이제 그런 한 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할 때는 여덟 종목을 이제 우선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동박에 삼성 SDI보다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이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제 배터리 전기차 쪽은 34개월 전에 다 수주를 받아서 그 수주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수주 규모가 다 나와 있거든요. 예. 1등이 LG 엔솔이 가장 많은 수주를 갖고 있고, 2등이 SK 이노베이션이고, 3등이 삼성 SDI예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총을 보면은 1등이 LG 엔솔이 아마 100조, 110조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삼성 SDI가 한 40조 조금 넘는 것 같고, SK이노베이션이 아마 15조, 16조 할 겁니다. 그 순위가 그 순위가 아니잖아요. 네. 잘못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이 좋은 거죠. SDI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예. 평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